제1회 최강 몬스터즈 반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잘못됐잖아 이거. 이건 잘못됐다고요 이거. 다음은 한 방울도 안 나오네. 잘해. 아, 좋았어. 수고하십니다. 아, 아. 열심히 해라. 됐어? 승엽이 형만 받은. 아니야, 나는. 야. 승엽이 형이 다 받아. 빨리 주무셔, 빨리. 오, 죄송합니다. 아이, 고생했어. 어. 오. 내가 너한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야, 현이야, 빨리 사인해. 너 1차 지명. 아, 사인. 야, 네. 잘못한. 못하는 게 어딨어. 이제 풀어가면 네. 해야지. 그래, 얘 지금 1차 지명. 1차 지명 사인. 내년에 네, 네, 네. 지금. 1차 지명. 뭐야. 뭐야, 뭐야, 야. 예? 야, 니 그래 사인하면 이거 저거 된다니까, 뗄감 된다니까. 야. 야, 너 너무, 너무 좋은 팀이야. 어? 너 괜찮아. 1차전보다 좋아졌더라.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더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길 수 있습니까? 100% 이깁니다. 아직도 우리 충함을 모르시네, 우리 장 PD님. 아니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올해 가기 전에 네. 안판 정도. 좋습니다. 요거는 비밀로 하세요. 그럼요.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할게요. 네. 잠깐 돈이 내려온 거 아니지? 그래. 약속. 깜부 걸어서 사진 찍어놔라. 또 괜히. 아, 돌고 있어요? 이거 찍어, 이거 해, 이거. 네. 고생하셨습니다. 최강 유도 화이팅! 아이고 힘들어. 어보죠, 어보죠. 아 이겼다. 아. 아이고. 아. 주명. 앉으지 마세요. 죽어도. 아니, 잠시만. 자, 감독님.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가 강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선수들 너무 고생했지만, 우리 선수들보다는 충암고등학교 선수들을 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 고생했습니다. 충암고등학교 박수 한 번. 아, 충암고등학교. 네. 인정. 잘해. 잘해. 인정. 내공을 그렇게 쳐다는 건 굉장해. 아. 오늘 알바하러 오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선수 때보다 더 열심히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좀 도움이 됐던 거에 좀 너무 만족을 하고 좀 모든 팀 분들한테도 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2004년 때 주원이랑 제가 배터리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19년 만에 처음 또 만났어요. 예. 네. 야, 주원이는 헤어질 수가 없네. 여기 들어오는 게. 야, 끼어 맞춰봐, 더. 끼어 맞춰봐, 더. 더 없어. 요즘 뭐 하세요? 야, 공식적인 거죠, 공식적인 거. 우리 올 때는 그냥 와도 나갈 때는 그냥 못 나갑니다. 못 나오죠. 못 나가죠. 요거 끝나고. 단장이랑 잠시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나가나요? 펑트 하지 마세요, 펑트. 자, MVP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이지. 중앙고 3차전 MVP는 단장일치입니다. 형들 역사 잡고 승리도 이끈 유현이 선수입니다. 이쁘게 잘치죠. 오늘 진짜 잘했어. 대단하다. 걷어냅니다. 높게 뜬 타구. 유격수 3루 스트라이크까지 가요. 유격수 5. 잡아!
죽여서 이 타구를 처리합니다. 다시 빠른 공을 타격합니다. 우중간을 완벽히 가릅니다. 이 타점 적시타 4타수 4안타 오늘의 영웅 류현인 선수입니다. 가고 싶은 팀 말해줘. 완벽하다, 완벽해. 현인아, 준호에서 이제 너로 바뀌었다. 바뀌었어. 야,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진짜. 자, 이거 나중에 붙여라, 여기. 예, 아, 붙여라. 아, 오케이, 아, 수고했어. 나이스야, 나이스. 멋있었다. 일단은 MVP 진짜 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꼭 이겨야 될 경기에서 잘하고 MVP까지 받아서 진짜 두 배로 좋고, 오늘 좀 잘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훈련 전에 정승원 선배님께서 타격 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아, 그래. 조언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촬영 이제 30경기 끝날 때까지 선배님들과 같이 경기하고 싶습니다. 네! 와, 기가 막힌다. 뭐 얼굴도 귀엽고 야. 영광이다, 현인이랑 키스톤 할 수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 해주셨어요, 근데? 아, 좀 너무 숙여있길래 오늘 좀 일어서면 좀 폼을 조금 바꿨어요. 잘 봐봐. 굳이 숙일 필요가 없다. 예. 숙이면 숙일수록 턴이 안 돼, 하체 턴이. 예. 그래서 스윙할 때도 하체 먼저 스타트 걸고 스윙하는 거. 예. 걸을 자꾸 바꾸나. 예. 그렇지, 그런 느낌. 예. 항상 손은 뒤에 남아있어야 돼. 근데 또 게임 때 결과가 잘 나와서 제가 뿌듯하네. 강팀 중함을 꺾었습니다. 다음 팀은 이름만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몬스터즈의 네 번째 상대팀은 전남 북일구입니다. 전남 북일구? 아니 뭐 어디서 다 이렇게 또 섭외를 하냐. 최고 구속은 153km입니다. 저희가 무난하게 포트 게임으로 이기지 않을까. 지금 타율 4할 8푼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또 좋았던 분위기 또 세하게 만드신. 그때 해설을 하셨잖아요. 그 전 게임을요. 아, 전 게임을. 투수 세 명이 거의 프로 중간급 전국 탑 랭킹 유격수. 수비 진짜 잘합니다. 현인이보다 잘해요? 현인이보다 더 이쁘게. 이쁘게요? 며칠 전에 이상군 감독님을 만나 뵙고 왔고 5대5로 보신답니다. 감독님 어떻게 보시나요? 5대5죠. 갑자기요? 일단 승부는 해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5대5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 나름대로는 어려운 미션들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선수들이 정말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30경기 우리 처음 만났던 약속대로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단장으로서 전 선수가 회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멋있다! 수창이요, 아까 뭘 했는지 알아요? 회식 못할 수도 있대, 자기들은. 못 갈 수도 있대. 아니, 송별회 하면 돼, 송별회. 송별회. 그리고 한마디만 해요. 쭉 쳐져 있지 말고. 저는 뭐 항상 가을까지 준비. 저는 뭐 항상 가을까지 준비. 야, 한여름인데. 아니, 금방 갑니다. 많이도 아쉽습니다, 하여튼. 유행어야, 저거 유행어. 유행어, 유행어. 자, 본격적으로 제1회 세강 몬스터즈 방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승엽 감독님의 인사 및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선수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승률 7할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최강 몬스터의 내일을 그럼 위하여 하십시오. 자, 최강 몬스터의 내일을! 자, 지난 경기가 너무 극적이었어요. MVP를 한 명만 선정한 게 좀 죄송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명품이다, 명품. 명품이야. 솔직히 저희가 이제 프로 시절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 돼지로 보양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돼지 한돈 고기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메달보다 훨씬 나은데? 네, 훨씬 나은데. 먼저 와, 박용택, 예, 축하드립니다. 야. 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우리 돼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뽑으면 되겠네. 어? 아, 쉬워. 바로 뽑먹자. 우리 돼지 먹고 단백질 보충 제대로 해서 더 좋은 경기, 더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C 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맛있겠다. 아, 정말 이거 야구하기 잘했지, 재밌지.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나 소고기 안 좋아해. 나 돼지고기 좋아해. 맛있네, 한동. 여름에 몸보신 할 때 한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진짜. 한번 걷었으면 백천이가 받았어. 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봐라, 내 이거 자책처럼 잘못됐다 했잖아, 내가 이거. 잘못됐다 했잖아, 이거. 이거. 잘못됐다고요, 이거. 아, 진짜 술맛 떨어지겠죠. 아, 이거 잘못됐다고. 3.56이라고, 이거. 와, 원삼이형 1.69. 심한이 1.86. 와. 아, 이거 방울 잘못됐다고요, 이거. 경기 기록관 데리고 오라고,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승준이 형. 10점이다니까, 이거. 승준이 형, 그 밑에 봐봐. 아니, 이 안에 13.50 뭐야? 체지방이야, 뭐야? 야, 너 40이잖아, 이 돼지방이지. 혹시 삼겹살로 맞아봤냐? 와, 준우야, 너 2할구 풀까지 내려왔어? 7할 타자가 언제 저렇게 내려왔어? 원래 다 제자리 찾아온다. 야, 요번 주 목요일 날 이 제작진이랑 그 병원 가기로 했거든. 그게 만약에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뭐가? 입수. 네. 상담을 그걸 네가 받아들이면 도움이 되는 거고, 나는 저런 마음이 아닌데 한번 도움이 안 돼. 야, 이 모든 야구도 그렇고 모든 인생 사는 게 그렇다. 한꺼번에 뭔가 좋아지려면 더 역효과가 난다. 하나의 소득이라도 네가 얻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하나의 소득을 얻으면 또 그걸 만족하고 하고, 그게 쌓여서 네가 만족감이. 어? 단시간에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 하지 마라. 단시간에는 절대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세상에. 그렇죠. 아.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렇다. 네. 네가 처음에는 그게 보였다니까. 네. 아. 와, 근데 형들 하는 거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가 하고 있다가 네가 들어왔는데 그런 가벼운 마음이 보였어, 방송에서. 아니, 여기서 몇 번 몇 게임 해보니까 제가 알던 제 몸이 아닌 거예요. 저 그렇게 던져본 건 진짜 야구하면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너무 팀에 안 좋은 영향만 끼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언젠가 우리 방송이 끝나기 전에 그걸 찾았으면 좋겠어. 아, 무조건 찾을 겁니다. 결국 프로는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이해하지? 한잔하자.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네.
야구를 그만두고 난 뒤에부터도 야구를 잘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멋이라고 하는데 이 멋이라고가 이 멋이라고 아니야. 우리가 우리 선수들 진짜 야, 너무 나잖아. 봐라 저 송병이 형 봐라 방어율 나가 1.2점 갖고 뭐라 하는 거 봐라. 나고 싶어.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이게 괜찮으면 신분 물을 자신도 있거든. 지금 아니 그게 아니야. 아주머니 가수 자체적으로